하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장항동에 있는 콩국수집 홍타작에 방문했습니다. 홍타작은 호수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시골집 같은 느낌입니다. 매장 앞에 5대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테이블 10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테이블이 모두 좌식인 점이 아쉽습니다. 메뉴는 거의 콩요리로 두부전골, 청국장, 콩국수가 있습니다. 콩국수를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5분 정도 지나고 콩국수가 나옵니다. 커다란 그릇에 노란 국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란 국수면 위에는 오이와 토마토, 블루베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얼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국수를 다 먹을 때쯤이면 다 녹을 것 같습니다. 반찬은 나물무침, 고추절임, 마늘종, 김치가 나옵니다. 면을 들어봅니다. 면의 양이 푸짐합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봅니다. 농도가 진한 콩국물이 걸쭉하게 떨어집니다. 국수를 건져 떠먹습니다. 탱글한 면이 차가운 국물을 머금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다시 국물을 떠먹습니다. 고소한 콩국물의 맛이 좋습니다. 오이와 함께 떠먹습니다. 부드러운 면과 아삭한 오이가 잘 어울립니다. 고추입니다. 면을 떠먹습니다. 고소한 국물과 면이 잘 어울립니다. 김치입니다. 마늘종입니다. 콩국물 얼음이 들어있어서 녹더라도 국물이 연해지지 않습니다. 다시 면을 떠먹습니다. 나물입니다. 고추입니다. 면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마늘종입니다. 면 마무리입니다. 고추입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떠먹습니다. 오이와 블루베리입니다. 마늘종입니다. 얼린 수박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단맛입니다. 마늘종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을 손으로 들고 국물을 마셔줍니다. 고추입니다. 마늘종입니다. 토마토를 건져 먹습니다. 신선한 맛입니다. 얼음 속에 갇혀있던 방울토마토를 떠먹습니다. 국물 마무리입니다. 콩타작 콩국수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콩타작은 모르면 찾아가기 어려운 곳에 있는 콩요리 전문점입니다.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콩국수를 잘 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국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쓰기 때문에 녹아도 연해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국수와 진한 콩국물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얼린 수박과 토마토 등 다양한 고명이 색과 맛을 더해줍니다. 콩국수가 생각나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